일단 이 오전 질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존경하는 서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고의 학폭위는 2010년에 구성이 되고요. 이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조항이 학폭위 소집 조항이 신설된 건 2011년 5월 19일, 시행일은 2011년 11월 20일입니다. 2012년 3월 1일 교육부의 생기부 관리 지침도 개정되어서 생기부 특기사항에 학교폭력사항 입력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동관 후보자의 아드님은 처음에 고대 진학이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어떤 입시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고려대 경영학과 어떻게 가셨죠?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 전형이죠? 네. 수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전형이죠? 그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 어떤 전형입니까? 학교에서 돼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네, 어떤 전형으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보면 바로 확인하셔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까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수시 그, 전형 그, 어떤 전형으로 가셨는지. 아니 그 자료는 수시 전형이 학폭위가 열렸으면 입학하기 있습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 일부 오전 진술 중에 후보자께서 일부 폭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일부 폭력이 있었겠죠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있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시작이 되지 일부 않았겠습니까? 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려야 됩니다.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리는데 왜 안 열렸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학교가 학교에다 물어봐야지. 겁니까? 학교가 그럼 직무유기한 겁니까? 그래서 고발당하지 그런데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유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왜 전학을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고발당해서 결국은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논리대로라면 아드님께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례이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학폭위도 열리지도 않고 학폭위 열린 사안도 아닌데 억울하게 지금 전학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왜 전학 가셨습니까 그러면? 왜 학교 측에서 권고했습니까? 지금 오전 질의에서도 국힘 모 의원님이 네. 이 소위 퇴학에 준하는 전학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8등급입니다. 전학 처분 가운데. 아니었죠? 일반 전학입니다. 전학 권고로 가셨고요. 네. 전학 처분이었으면 중징계지만 전학 권고는 대입 특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폭위도 열리지도 뭐, 않았고 예. 본인이 이 가해 사실도 없는데 억울하게 전학을 갔으면 이거는 대입 특혜죠. 이런 게 바로. 그건 너무 단순화시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곤란하죠.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복잡한 일입니까?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 일인데 학폭위가 안 열렸습니다. 아니, 선도의 결정으로 후보자께서 해명 자료를 선도의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고 했는데 선도에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 학폭위가 안 열린 것이 제 책임입니까? 가이드라인도 결재 문서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전학의 근거가 뭡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2015년에 서울시 교위에서 특위에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학교의 처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거를 저보고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뭐 제가 또 보충질 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 중에도 이 보좌진과 상의해서 작성했다고 하셨습니다. 학폭 입장문 6월 8일입니다. 보좌진은 몇 명입니까? 뭐 두 명이 저를 도와주고 두 명이 도와주셨고요. 예. 그 두 명은 대통령실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어느 소속이십니까? 특보실 소속입니다. 특보실 소속 대통령실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까? 예, 파견 와 있지요. 제가 옛날에 홍보수석 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 직원이 예. 대통령 언론 특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 방통위 후보자로서의 업무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그 조명은 그 빠지는 제가 지명 그럼요. 철저히 지금 예. 그러면 있습니다. 방금 오전에 네. 질의 때 말씀드렸던 현나리 행정관 현나리 과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분 네. 소속은 어디입니까? 아마 지금 그 옛날 춘추관인데 이름을 지금은 국민 소통 뭐 비서관실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산하. 청와 저 용산 출입하시는 분들을 그분도 지금 후보자의 이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 직원들은 이제 지원 안 하시는 거고요. 물론입니다. 관여가 네. 한 분도 안 계신 네. 걸로. 당시에 다만 그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중간 연락책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마 거기 저 적시가 됐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JWMON7은 대통령실 직원 컴퓨터입니까? 그건 저희가 작성자 그러니까 네. 현나리 씨는 지금 수정자시고요. 네. 작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특보에 관련된 이 방통위 후보자 지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 직원이 후보자를 지원했고 이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실 컴퓨터에서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아, 그 디테일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럼 해명 자료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파견된 직원들이 지금 지원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게 당시는 제가 어쨌든 지명받기 전에
특보니까 당연히 제의를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지원 사안을 개인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 직원이 도와줍니까? 왜 그게 개인 후보자 의혹입니까? 대통령 특보로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일인데. 대통령실 언론 특보와의 어떤 업무 연관성이? 제가 언론 특보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까요? 방통위원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기가 된 것이죠.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명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야당에서 무슨 문제 제기했었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명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